입장하고 계시고요. 와, 네,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. 팬분들께서 잠시 레드카페 중간에서 또 기자님들과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영 씨, 아, 또 박보영 씨를 향한 사랑이 또 굉장하네요. 신앙으로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앙에서 앞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고요. 중앙에 이어서 대각선 왼쪽, 또 맨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또 박보영 씨를 향한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데요.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쯤 촬영 마무리하고요. 잠시만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셨어요. 소감이 어떠신지 또 얼만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아,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. 저희 또 콘크리트 팀이 후보에 많이 올라서 축하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그 또 팬분들은 여전히 응원하고 계실 테니까요.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영 씨. 박보영 씨는 이미 청년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, 인기 스타상을 타신 바가 있기 때문에 주연상까지 타신다면 세 번째 수상이 되겠습니다. 다음 배우 도착하신 것 같거든요.